자, 오늘은 이상형 탐구 능력 인증 시험 검사지를 찾아왔어요. ENTI라고. 그러니까 이상형을 표로 정리해둔. 일단 나다 싶음 손 드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상형 탐구 능력 인증 시험 검사지 외면 영역입니다. 나의 남자는 머리 길이. 제 취향은 일단 생머리입니다. 저는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저는 생머리가 차분해서 좀 끌리더라고요. 솔직히 펌도 상관은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생머리가 더 끌리는? 아니 사람들 생존 이러는 거 개웃기네요. 다음은 얼굴상입니다. 일단 강아지상은 약간 믿고 보는 느낌? 그게 있어. 강아지상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술만 먹으면 강아지라고요? 그거는 그냥 술 먹으면 개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이 저 여우상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매력 있어. 은근히 끌리고 홀릴 것 같은 약간 그런 매력이 있어요. 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왜 남잔데 160부터 시작해? 이거는 바꿉시다 그러면. 170. 설백님, 160은 남자로도 안 쳐주던가 이건가요? 170 이하에 있잖아요. 내가 언제 남자가 아니라 그랬습니까? 아니, 180 이상인 사람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 없으니까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끝까지 들어봐, 끝까지. 나 일단은 키는 다다익선이라 180 이상이긴 한데 저는 한 178 이상이면 좋은 것 같아요. 이상형으로. 왜냐면 178 이상이 내 기준으로 키가 크다라고 느껴지는 키야.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빠 키 182. 집에 이미 커다란 분이 돌아다니셔가지고 웬만큼 큰 거 아니면 별로 크게 안 느껴져요. 근데 그렇다고 대배님은 그런 키 작은 남자 안 만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한 말 없는 게 저 키 작은 남자 안 만나지 않아요. 이상형일 뿐이야 얘들아. 이상은 현실과는 달라. 근데 얼굴이 어떻든 키가 어떻든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매력있고 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눈은 솔직히 무쌍도 괜찮고 속쌍도 괜찮아요. 약간 부담스럽지만 않으면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무쌍이나 속쌍이 좀 덜 부담스럽긴 하니까. 입술은 쌍꺼풀 남자의 예 원빈 고수 이민호. 나 유쌍 좋아할지도? 아, 농담이고요. 나는 무쌍이랑 속쌍이 더 내 스타일이야. 인상은 순하거나 시크도도한 느낌? 딱 그냥 강아지상, 여우상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귀여운 건 잘 모르겠어요. 연하, 동생들이 귀엽게 느껴질 텐데 나보다 어린 사람은 남자로 잘 안 보여. 생각이 어린 것도 그렇고. 근데 하는 짓은 좀 장난기 있어도 좀 속을 들여다봤을 때 되게 어른스럽고 생각이 깊고 그러면 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살면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는 동갑이나 연상이 좋다. 지역은 이제 거주지로 따지면 서울 수도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이 주변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멀리 사는 장거리는 하고 싶지 않아. 친구 관계는 인싸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본인 집 바빠가지고 나 신경도 안 쓸 거 생각하면 벌써 어지러워. 그럴 건 뭐하러 사겨? 좁지만 깊은 정도는 괜찮아. 친구가 아예 없으면 그건 살짝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여기다가 아싸도 괜찮아요. 친구 없다? 그럼 나만 보겠지. 오히려 좋아. 자, 성격. 아, 저 무조건 다정한 거. 저는 다정한 사람 진짜 좋아해요. 나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줘요. 잘 웃는 것도 좋고. 키 크고 하얀데 다정하고 잘생겼다. 그런데 인싸가 아니다. 혹시 프로토스인가요? 아, 프로토스 아니야. 현실 사람이야. 솔직히 저 정도면 인간으로 으퇴한 친구. 아니야, 세상에 이런 사람 있어. 어딘가엔 있겠지. 이상형이잖아, 이상형. 귀여운 거는 막 애교 부리고 그냥 알고 지낼 때는 막 이렇게 애교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연애를 하고 나니까 알고 보니 여자친구한테만 애교를 살짝 부리면서 좀 앙탈을 부릴 때도 앙탈을 부릴 줄 아는 약간 그런 건 괜찮아. 그런 거는 괜찮은데 소설 그만 보라고? 솔직히 평소에는 되게 무뚝뚝한데 여자친구한테만 풀어져가지고 해실 하고 애교 부린다 손 솔직히 있잖아. 그래 보고 싶다. 아니 뭐 상상이라도 하는 거지. 리드.
이거는 근데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리드 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일단 저는 웬만하면 불호가 별로 없어요. 아 공포영화 보자? 아 그건 이제 헤어져지. 리드는 경험이 많으면 잘하는 것 같다고? 아 근데 또 경험 너무 많으면 너무 능숙해 보여서 좀 별로예요. 아 이상형이잖아. 이상형. 아이 그리고 솔직히 이 모든 걸 충족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다 충족하겠어 사람이. 아 이상형 추가하겠습니다. 나보다 게임 잘함 중요. 쉽다고? 진짜 어이없네. 어려워요. 나보다 많이 잘해야 돼. 많이 진짜 잘해야 돼. 내가 실버 4야 예를 들어서 지금 티어가 내가 실버 4야 근데 실버 1이야 남자친구가. 근데 고나리질 한다 진짜 리얼 직업 말이 올 듯. 내가 플레부터 인정해줄게. 플레면 같이 게임 못한다고? 쉽게 만들어야지 뭐. 같이 1부터 30까지 찍지 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줘? 불쌍해. 헤어지자. 나나나 씨. 그러니까 나보다 게임 잘한다는 기준이 플레부터 잘한다는 거예요 라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골드인데 나한테 고난일질 한다? 그거는 이제 어퍼컷 당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지 나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얼굴상은 무슨 상일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사람들 다 이거 얘기해야겠지? 정답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제가 여우상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겠지만 저는 놀랍게도 정반대로 강아지상이고요. 저 진짜 뻥 안 치고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설백 얼굴 공개! 드등! 정답. 마루코는 아홉. 아니야! 자 키는 160이에요. 160.4이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 160을 넘거든요. 170과 함께 있는 160에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부위별로 다른데? 얼굴이랑 손은 와 진짜 하얗세요 라는 말을 좀 들어봤어. 근데 팔다리는 막 그렇게 하얗진 않아. 근데 그 다음이 배거든? 근데 배는 왜 안 하얗냐면 그 예전에 그 여행 다니고 휴양지 갔을 때 크롭티 입고 돌아다녀갖고 배만 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있으면은 여기만 이렇게 탔어. 거의 배에다가 복대에 둘러둠. 그래서 그러면 하얀 피부와 보통 같이 하겠습니다. 인상은 저는 누가 봐도 순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누가 봐도 시크한 인상은 아니잖아. 저는 그래서 순한 인상으로 가고요. 아, 제 나이는 30, 46살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처럼 뭐 연상이랑 동갑을 좋아하고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권에 살고 있고 친구 관계는 아웃사이더. 랑 좁지만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깊은 거는 뭐 한 명쯤은 있겠지? 네, 좁지만 깊은 하겠습니다. 아싸 플러스 좁지만 깊은. 성격은 저 진짜 잘 웃어요. 하고 저 시크해요. 방금 뭐지? 아니 아픈 게 아니고요. 그 시크가 그 시크가 아니라요. 시크하다고요. 조커네. 조커가 아니라요. 시크한 시 정도? 한 글자만 색칠하겠습니다. 하고 저 솔직히 nope. 귀여운 편은 아니고 한 다정까진 한 것 같아요. 다정하는 모르겠고 다정까진 한 듯? 왜 다정하냐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카톡 친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트위치 친구인 거지? 선택적 다정함.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었네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